탕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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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갑자기 좀비 게임이 됐네요. 맞대. 너는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장 보러. 또 혼자인가? 그런 것보다 시간 될 때까지 나랑 같이 놀자. 지금부터? 응,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어른의 놀이를 가르쳐 주면 되겠다. 그죠? 좋습니다. 괴이오 하자드? 에헤? 하하, 방금 전과는 다르게 즐거워 보이는데. 응, 맞아. 왜냐면 놀아준다니까 너무 기쁜걸. 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적었다고 했었지. 그러면 잠깐만 아버지를 대신하도록 할까? 이렇게... 왜 그래? 아니, 잠깐 혼잣말이야. 신경 쓰지 마. 그럼 놀까? 뭐야? 내가 직접? 뭐하고 노는데? 어떻게 놀아주는 거지? 이런 거 탈 수 있나? 너 이런 거 탈 줄 아니? 그네? 에? 결정할 수 있구나, 내가. 뭘로 놀지. 밀어준다. 미는 게 너무 과격한 것 같은데? 다음은 이런 거 할래? 화살표가 있구나. 미끄럼틀로 논다. 오션 귀여운데? 귀엽긴 한데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겠죠? 시소로 논다. 효과 한번 봐. 다음은 이거 철봉 할 수 있나? 철봉으로 논다. 다 했지 이제. 뭐 남았어? 이거 뭐지? 시즌 오브 트와일라이트? 갑자기 뭐야? 숨바꼭질.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 없어졌어. 나왔구나. 깜짝이야. 증발한 줄 알았네. 끝났나? 이제 다 놀아준 것 같아요. 아마 저 노래가 나오는 시간 동안 놀아주는 것 같은데. 저 남자의, 쟤 하루콘가 보다. 아닌가? 누구지? 아니네. 데리고 왔나? 설마? 아니지? 하루코지. 하루콘 것 같아요. 과연! 대강의 사정을 알겠습니다. 아직 근본적인 해결에 이른 건 아니야. 내일도 다시 뒷S골을 조사하러 간다. 알겠습니다. 그럼 히무로씨,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을 대비해 편히 쉬어두시길 바랍니다. 뭔가 이상한데? 자, 아이템? 아마 아이템이 아니고 쉬는 거겠죠? 근데 나가서 뭐 미코토를 만난다든가 뭐 없네. 세이브하고 달리기도 안되고. 여기 침대에서 이런데서 자나보다. 얘 자리는 어딜까? 이건가? 야, 아니야? 뭐야, 넌 어디서 자니? 잠을 안 자나? 이것도 아니야?
자. 아, 여기네. 옆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루가 흘러가고, 과거의 기억도? 혼자서 가면 안 돼. 왜안 돼? 위험하니까 그래. 산은 혼자서 다니면 안 돼. 싫어.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놀아면 재미없어. 그럼 내가 놀아줄 테니까 알았어? 산에 올라가면 안 돼. 산에 맛있는 거 숨겨뒀구나. 다 됐어? 아, 얘가 술래구나. 아직이야. 그러고 보니 너 이름이 뭐야? 비밀. 응? 후훗. 나무에 앉아 있는 거겠죠, 저건? 어머니? 요즘 자주 집을 비우는 것 같은데, 어디서 뭐하러 놀러 다니니? 산 근처에서 여자랑 놀고 있어. 여자애? 어떤 아이야? 모르겠어. 키모노를 입고 있는 귀여운 애야. 그렇구나. 이름 뭐니? 알려주지 않아. 나 내일 이사하러 가. 그렇구나. 저기 말이야, 이름 좀 알려줘. 어디 살고 있어? 또 언젠가 여기 오면 놀러 갈 테니까. 부탁이야. 이걸로 헤어지긴 싫어. 이름은 사야카. 하지만 약속해줘. 절대로 누구에게도 내 이름을 알려주면 안 돼. 놀고 싶어지면 이곳으로 와. 이름만 불러주면 되니까. 알겠어. 사야카. 시간이 좀 흐른 뒤인가? 오랜만이야. 뭐지? 계속 오네? 사야카, 거기 있어? 여기 있어. 사야카. 계속 다녔네? 그 뒤로도? 아마도 이제 같이 놀지 못할 거야. 왜? 여길 떠나게 되니까. 어째서? 그런 건 싫어. 어디로 가는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내일부턴 오지 말아줘. 그럼 잘 지내. 그래도 온 거야? 아니면, 아, 이별의 시간. 아프구나.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열이 내려가질 않는구나. 아. 신사를 철거하는구나. 약간 뭐 신령, 영적 존재 그런 거였는데 신사를 철거해서 사라졌나 보다. 아, 기빨렸다고? 오전 5시 30분. 키쿠가와 경찰서 특목과. 좋은 아침입니다. 어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을 들어가 봅시다. 어제 히무로시 주변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을 토대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하나의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 신 S9의 의문의 연속 괴사 사건. 두 번째, 히무로시가 만난 소녀와 어머니. 세 번째, 키코가와 시에 이르는 괴이 현상의 전염.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지? 생각한 것보다 일이 커져버려서 말이죠. 히무로시, 치키고라는 것을 아십니까? 잘 모르겠군. 카나모리?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 말이지. 치키고라는 것은 살아있는 수호령 같은 거야. 평범하게 살아있고 사람을 지켜주곤 하는데 그렇다고 유령은 아니야. 요약하자면 불행을 뒤집어 쓴 피뢰침 같은 사람 말해. 귀문, 유령길, 나메라스지. 치키고의 힘을 가진 인간은 괴이 현상이 다발한 지역에 거주하게 되어버리죠. 그것이 누구든 간에 옛날부터 나라의 극비리로 행해지는 출연행위 중 하나입니다. 참 잔인한 짓이야.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전통이란 것이 있어가지고 치키고도 그 중에 하나지요. 코토리마코로 인해 시작된 괴이 현상의 전염. 그 영향 아래에 신 S9에선 전대미문의 규모로 괴이 현상의 영향이 짙어졌고 그곳에 모이게 된 것이 치키고입니다. 그리고 요 며칠간 신 S9로 이사온자들의 죽음이 연달아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요? 그 소녀와 어머니도 치키고로서 끌려오게 되었다는 것인가? 그 말대로입니다. 연속 괴사의 진상은 치키고 본인이 피뢰침의 역할을 달성하지 못해서 괴이 현상의 힘이 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얼마나 더 희생될지 모릅니다. 최대한 빨리 땡땡땡땡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다음 희생자는 죽은 아버지, 치키고의 피를 이어받은 그 여자아이일지도 몰라. 가는 거야? 그래. 지원은 필요하면 연락하지. 그러네. 예. 2에서는 미코토는 거의 안 나오고 그냥 깜짝 나오는, 그냥 잊혀지지만 않게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요. 자, 이렇게 S9로 돌아왔습니다. 신인지 군지 S9. 저긴 왜 노점에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 자, 세이브하고 한번 그 여자아이의 집이 어딘진 모르겠지만 돌다 보면 만나겠죠. 어디 뭐 혼자 놀고 있다든가. 일단은 밑에 있는 공터부터 가보겠습니다. 밑공터. 여기는 없네요. 아, 이 인형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결국? 저 인형 굉장히 거슬리는데 저거? 뭐 있어 보이는데? 너 일로 와봐. 어디야, 여기야? 으악! 얘도 봤네? 아이고, 저런. 아이고. 공장 부지에서 이 집 어딘가에서, 여긴가? 쓰러졌네. 아, 여기 공간이 있었구나. 없어졌네. 딱히 이상한 점은 없다. 드럼통이 있다. 이 드럼통에 막 사람 붙여가지고 공구리 쳐놨을 것 같아. S9에서 S9 있네요. 예, S9에서 S9 있습니다. 피 자국이 있는 거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라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가 더 가지는지 보고 안 되네요. 저 핏자국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아까 그 아재가 나올 것 같아요. 조사할 순 없네. 자, 핏자국 따라가다 보면은 저건 왠지 가운데 올라가라는 것 같은데 아니겠지? 여깄다. 소리 난다. 세이브. 자국이 없는데? 쓰레기통에 들어있나? 핏자국이 여기서 끊겼어요? 여깄다. 내가 편하게 해주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따라가자. 시체는 조사 안 해도 되나? 자, 아마 여기겠죠?
없네? 밑으로 내려왔나 보네? 여기서 저 하수구로 들어간 거 아니겠지? 어, 여기 있다. 멈춰. 왼쪽. 또 왼쪽. 아까 걔는 공격했는데 주인공 공격하지 않네? 어? 저장하자. 쓰레기통. 오. 왼쪽. 아, 관역 그러네. 그러네. 머리 맞춤 100점. 머리 10점. 가슴 9점. 팔 어깨 7점. 그 다음 급소. 중요 부위 10점. 아래. 오른쪽. 아래. 여기 막다른 길인데 이제 여기 싸우겠네. 설마 이거 인형이? 도망칠 곳은 없다. 자, 그럼 처리해볼까? 어? 뭐야, 어딘데? 어디? 어디 이거? 어, 뭐야, 막 느려져. 뭐야? 인태희님, 내게 선물 뭐야? 감사합니다. 오오오오오. 늦었지만 우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야, 이건 뭔데?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거? 인태희님, 내게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피하면 되나 그냥? 계속? 오, 뭐야? 축구 게임의 렉이라니. 뭐야 이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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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봐.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선에 있어야 되나? 그니까, 예. 이 라인에 있어야 되나? 내가? 맞아야 되나? 그건 아니겠지? 이건 또 뭐야? 잠깐 흔들흔들 하는 거가 움직이는데, 이건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길에 있으면 분명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다음 인형. 길 따라 움직였고, 막아볼까요? 한번? 알겠습니다. 막아보겠습니다. 이번엔 그럼. 막으면 죽을 것 같은데. 다음, 어, 돌이네, 이거. 어, 이건 아니야. 막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알려주질 않으니까, 유추할 수도 없고. 이거는 쓰레기통. 여긴가? 밑에네. 빨간색, 인형이다. 막아보자. 안 돼, 안 돼. 야, 방금 퉁퉁퉁 할 때 쓰레기통에 퉁퉁퉁 소리 들어가는 거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피가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때리다 빠지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그니까 노선의 길을 보면서 옆에서 때리고 빠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네, 그니까 뒤를 노리든가 제일 긴 게 맞출 수 있는 길, 바로 그 길은 여기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쏘기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최고의 공략 지점. 오케이, 끝났네. 자, 이렇게 계속 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이 짓 하는 거. 몇 대를 때려야 될까? 한 30발 때려야 될까, 이거? 예전에 그 국산 고전 게임 중에 코오룸이라고 있었는데 한 발도 못 맞췄다. 그 코오룸에서 필살기 쓸 때 나오는 어중중한 동영상 연출 그런 느낌이야. 한 두 대 맞춘 것 같아요. 한 대에서 두 대. 계속 듣다 보니까 정감 가는데 이 웃음소리? 아, 이것도 한 방밖에 안 들어갔어.
한 10대 때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인형. 어? 하나 죽는 소리 났어. 인형은 죽은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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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설마? 어? 아 됐다. 아, 다행이다. 설마 10대를 때리면 저기 잠깐 나오는데 그때 누적하는 건가 싶었는데 다행히도 본체가 잡혔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앗! 아저씨! 아저씨가 아빠가 되면 좋겠다. 야호! 아, 너구나.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어젠 정말 신세를 졌습니다. 아니요, 신경쓰지 마시길. 저도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엄청 대단했어. 이 아저씨가 말이지 기분 나쁜 괴물을 빠바방 하면서. 정말? 또 그 얘기하니? 하하, 하지만 어머님, 그 아이는 정말로 활발한 아이로군요. 어제는 공원에서 엄청 신나게 놀았지요. 그렇지, 나나. 응? 응? 같이 놀았었나? 기억나지 않는 거야? 저기, 오늘은 유원지행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다음에 또 보자. 어, 응. 뭐지? 진짜로 아이가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은 아이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뭘까요? 어, 아마도 이젠 왜? 여길 떠나게 되니까 어째서? 그런 건 싫어. 어디로 가는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 내일부터 오지 말아줘. 그럼 잘 지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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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런 거 싫다고. 고마워. 그렇게 말해주니 기뻐. 하지만 오늘 이만 돌아가. 벌써 어두워졌고 위험하니까. 돌아가면 이제 못 만나잖아. 그렇네. 너랑 함께 있는 게 좋을지도. 응? 괜찮아. 아마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야다. 진혼. 어, 아까 그 기억을 왜 다시. 오빠 엄청난 걸 몸에 지니고 있어. 엄청난 거라니? 모르겠어. 하지만 수호령이나 신 같은 걸까? 잘 모르겠어. 같은 시간이 반복되는 건 줄 알았네. 그때 이후로 붙어 있었나봐요, 히무로한테. 그렇구나. 넌 항상 나를. 아, 그래서 어제 놀아준 애도 걔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같이 놀았다. 아. 사야카. 이런 이야기였구만. 자, 케이스 2! 끝! 케이스 2가 뒷 S구였죠? 뒷 S구 끝.